2022 연합인포맥스 베스트 리서치하우스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윤지호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센터장님 딱 저희들 뵙는 지가 3주 만인데. 그러니까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왔는데 이번에 또 일찍 와서 준비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메시지가 그 워렌 버핏이 했던 말, 네. 비관적인 분위기일 때 우리는 투자합니다. 예. 그 메시지였는데 결국 3주 만에 2,500을 갖다가 회복하고 그러니까요. 다시 센터장님을 만납니다. 그냥 뭐 그 전부터 좀 좋다고 했으니까 뭐 잘한 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뭐 이게 뭐 일시적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벌어지는데 오늘도 이제 주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네.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뭐 비관론, 낙관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쩔 때는 낙관적이고 어쩔 때는 비관적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뭘까 한다면 이번에 제목을 잡았던 거는 가치 대비 가격이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매크로가 너무 과잉인 상황인데 너무 매크로에 고민하시지 말고 예. 여기다 가치 대비 가격이 좋은 게 어디냐? 굳이 이제 뭐 섹터를 본다면 음식료와 자동차가 최근에 굉장히 좀 도드라지고 있는데 그 얘기까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제목을 정했던 거는 저번에는 워렌 버핏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워드 막스 얘기를 좀 네. 하고 싶어요. 물론 하워드 막스 책이 좀 유명한 게 나와 있지만 국내 최근에 여러 투자 그루들의 책에 의견들을 모아놓은 인터뷰를 모아놓은 가치 투자자의 탄생이라는 책인데 거의 첫 번째 살자가 하워드 막스였어요. 네. 사실 이 하워드 막스가 전에 자기 투자 레터에 썼던 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적혀있죠. 사람들이 악재는 가격 하락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관계를 생각하는데 실제 과정은 악재 플러스 심리 위축으로 가격 하락이 온다는 거죠. 악재가 발생하면서 심리가 위축되니까 그렇겠죠. 네. 악재 자체 정도보다 가격 하락이 과도했을 수 있죠. 심리가 위축되었던 거라면. 재료에 비해서. 그래서 심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 지금 분기가 더 진행되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판단의 근거를 좀 간단하게 가져가야 돼요. 가치 대비 가격을 평가하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게 장애 성격의 베어 마켓을 내리냐 뭐 그런 것도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알아서 뭐 합니까?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가 투자할 만한 대상이 존재하고 있는가? 가치 대비 가격이 장기적으로 괜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있는가? 이것이 적절한 질문이라 보고 있고요. 네. 오늘은 그 주제를 갖고서 몇 가지 이제 그림을 갖고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은 현 장세의 성격이에요. 여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니까 안 좋다. 기업 실적이 3분기에 안 좋아진다. 아, 그러면 그건 EPS가 중요해야겠죠. 지금 장세의 성격은 뭐죠? 유가 금리가 꺾여 내려오다가 미국은 6월, 한국은 7월 여기서 돈 거예요.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가 금리가 내려오면서 모멘텀이 되면서 올라간 거죠. 뭐 이걸 좀 더 고상하게 말을 하면 뭐 금리와 유가의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 거죠. 아,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고상하게 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변화가 생겼다 표현하면 더 적절하겠죠. 어. 고상한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그렇게 막 재무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거의 핵심,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것들은 결국 이거가 모멘텀이 됐는데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거를 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지난 우리 한국증시 같은 경우에 7월에 적점이 나왔다 보고 있고 예. 이게 뭐 추세적 상승인 걸 떠나서 하여튼 다시 저점이 깨냐 안 깨지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그렇겠죠. 그래서 예. 저는 저점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서 투자 시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점이 깨지려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 제 말과 다르게 다시 연준의 정책도 강화되고 긴축이 엄청 세게 가서 금리가 다시 치고 나가는 거죠. 저번에 올라왔다 3.6인가? 그때 시장금리. 네. 시장 내재금리 3.67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금리 상승이 있거나 유가가 뭐 120, 130, 140불로 가야겠죠. 네. 근데 현 시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예. 여쭤봐도 돼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예. 양호하게 나왔잖아요. 뒤에 그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가. 그러면 살짝 미뤄둘까요? 예. 좀 뒤에 그냥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매크로 과잉입니다. 제가 요즘 세도상님 감사하신 책을 너무 열심히 읽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장 레벨을 좀 이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번에 지수가 저점이 0.91배 정도에서 나왔어요. PBR로. 이 PBR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본 총계의 기준으로 한 트레일링 PBR입니다. 그게 한 배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모든 증권사가 이제 언론에서 전화가 오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반등 어느 정도 보이십니까? 2550인지 2540을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 배거든요. PBR 1? 네. 트레일링 PBR로. 트레일링 PBR?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에 이 자본을 안 쓰고 지금 지난 분기까지 예. 자본 다 왔던 거 그것만 갖고서 시총을 계산하는 거죠. 예. 그렇게 그걸 트레일링 PBI라고 합니다. 그 지금까지 현실화된 시총 예, 있는 거 자본 총하고 그 기업의 자산 가치. 예, 지금까지의 자본 총계. 이 미래 건 반영 안 하고 굉장히 보수적 잣대를 대는 거죠. 보통 장이 흔들리면 저점 잡을 때 이걸 많이 쓰는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아마 PBR 0.9배 얘기를 그래서 드렸던 예. 건데 근데 이번에는 0.9배 저는 잘 버텨줬어요. 그러니 지금 저 제목에 PBR 1.0배에 근접했다는 말씀은 1m로까지 내려가서 0.9대까지 갔던 게 예. 이제 최근 지수 그쵸. 반등하면서 0.91배에서 돌았었던 거죠. 0.91배에서 돌았다. 예. 근데 보통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 0.9배가든지 0.8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과거를 보면 0.9배 밑에서 사놓으면 한국증시는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일단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올라오는 거에 대한 고민인데 한 배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1.1배가 2,796인데 연말까지 이 정도는 열어놓고 접근해 보자는 거죠. 1.1배. 네, 이 정도까지는 뭐 갈 수도 있겠다. 2,790.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오버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저희가 작년에 트레일링 PBR로 1.2에 넘어갔을 때부터 시장에 대해서 시그널을, 경고 시그널을 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고점은 모르겠지만 1.3배는 못 넘는 수준에서 결국 고점이 나왔어요. 이때는 모든 상황이 ROE가 좋고 하니까 넘어갔었던 거죠. 네. 반대로 0.9배에서 1배 밑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을 잘 선택하면 수익률 게임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네.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미국을 보면 미국은 이번에 동일하게 그 여기는 이제 PER로 좀 많이들 보죠. 미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5.9배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정도는 사실 미국 주식은 제가 뭐 한국 주식만큼 자세히 들여다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미국 투자에 대해서는. 근데 하여튼 미국 주식도 의미는 남전 정도 예배에서 반등이 나왔고 현재 17.45배까지 왔는데 뭐 이게 어디가 높낮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과거에 위기 이전 고점이 한 18배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EPS 기준으로 보면 미국 증시도 상당히 얼마나 열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것 같아요. 여하튼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나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레벨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상단에 대한 고민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 말들이 뭐 어떻게 바뀔 것 같냐면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다. 내지는 뭐 다 이런 고민들 아닐까요? 그랬을 때 저는 좀 더 위를 열고 보셔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그림이에요. 원자재는 정점을 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 원자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제 다른 게 경기 진짜 이런 얘기를 하죠. 하여튼 우리가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가장 두려웠던 거는 원자재가 안 잡힐 줄 알았거든요.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제고 뭐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근데 더 웃긴 거는 사실 안 잡힐 줄 알았던 곡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거죠.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뭐 해소되는 것도 모르겠어요.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수출이 재개되고 있고 여하튼 곡물 가격은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커머더티 가격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레벨을 지켜왔던 거는 그나마 유가였었는데 최근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유가가 급격히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워낙 또 소장님도 워낙 가격 추이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원자재는 굉장히 경기에 동행하거나 후행하는 지표거든요.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서 빠졌지만 내려왔다는 것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네. 자체.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안 잡혔으면 도저히 아무것도 우리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었는데 잡혔다는 거죠. 여기서 당장 여러 가지 섹터 아이디어가 나와요. 원자재 가격이 내려왔을 때 좋아진 섹터가 뭐냐의 질문으로 바로 다 바뀌었던 거예요. 최근 한 네. 1, 2주간. 두 번째 그림은 또 하나는 공급망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 간에 이거는 뭐 시티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그러니까 서플라이의 그 공급망 압력이 어떻게 되냐. 최근에 굉장히 개선되고 있거든요. 저 조금 짙은 색. 그렇죠. 내려오고 있죠. 시티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 예, 네. 블룸버그 보시면 데이터가 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제가 업데이트하면 극격히 이게 이 정도 각도가 적은 게 아니라요. 극격히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공급망 때문에 안 되던 섹터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했던 간에 실적이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도 잘 나왔던 이유는 환효과 때문이었어요. 예. 그건 뭐 자명해요. 예. 경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 이건 수요가 없을 거니까 이번에 자동차는 일시적이고 그냥 부러질 거야 이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자동차는 수요가 있는데 공급망 이슈 때문에 생산을 못했던 거잖아요. 재고가 없죠. 지금 뭐 1년 넘게 기다리니까. 재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망 이슈가 완화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뭐 아주 우리가 투자라는 걸 좀 단순화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계들도 뭐 여기서 좀 돌아섰는데 쉽게 뒤로 물러설까? 이런 생각은 전 들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건데 유가가 내려왔는데 유가가 중요한 기사기보다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저도 오늘이죠? 아니, 내일이군요. 내일 CPI가 나오죠.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CPI가 8.8이냐, 8.9냐, 뭐, 온갖 매크로 과잉의 시대니까, 뭐 얘기하고 연준 누가 무슨 얘기했다부터 막, 아니, 요즘은 제가 투자 전략 팀장도 하고 이거 오래 했는데도, 세미나 가면 첫마디가 매크로 과잉입니다. 너무 오버하지 마십시오. 첫마디예요. 네. 왜 그러냐면 매크로를 먹고 사시는 분이 매크로 그러니까, 과잉 매크로를 매크로라는 게 꼭 그렇게 뭐 연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과잉이라고 하는 건 지나칠 정도로 이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하여튼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전년비든 전월비든 CPI는 꺾일 거예요. 그럼 그렇겠죠. 뭐 헤드라인 중요하냐 PCE 온갖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의 물가는 높았어요. 당연히 1년 전이고 이게 물가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전월 대비 내려가냐 올라가냐 전년 동기 대비 내려가냐 올라가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물가가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내려갈 확률이 높아졌어요. 전월 대비는 충분히 탁 오는데 네. 전년 대비도 낮아질 수 있을까요? 이제 점점 내려가 연준 전망도 내년 가면은 상당히 낮아져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원래 파월의 변심이라는 표현까지 7월 썼었는데 원래 파월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유가가 비싸고 휘발유도 잡아야겠고 뭐 식료품 물가 있으니까 장바구니 물가 중요하니까 나는 헤드라인이 중요하다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번 연준에서 말을 바꿨었잖아요. PC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PC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뭐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겠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기대 인플레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중요한 건 앞으로의 물가가 어떻게 되냐에 있었는데 시장에서 어쩌면 이 결정되는 BEI. BEI 금리도 내려오고 있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 미시간 그 기대 인플레이션 네. 결국 이 기대심 잠재워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운 거는 미시간대 저 서베이입니다. 저거는 서베이고 서베이죠. 그렇죠. 이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팁스고요. 저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뭐 보통 기대 인플레를 계산할 때 시장에서 하는 거나 기대부 둘 다 봐요. 이거 그냥 고용적으로 보는 건데 둘 다 이렇게 자명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려운 거는 이번에도 혹시나 9%가 넘으면 어떻게? 온갖 얘기를 하지만. 그 의미의 중요도가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물가는 지금. 저기서도 지금 센터장님 자료 중에서도 저 가운데 저 미시간대 네. 점선으로 이어진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눈에 들어오네요. 저거 아, 지난 저거 지난달에 주가 빠질 때 저거 꽤나 작용했던 지표인데. 그럼요. 이게 여기서 이 정도로 푹 무너진 거. 많이 밀렸네. 저거는 서베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진짜
어느 정도 그렇죠. 안정됐다는 얘기네. 미시간이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서베이어 서베이 데이터라는 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증가율 데이터가 뭐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뭐 이런 게 있고 레이쇼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레이쇼는 뭐냐면 AYP의 레이쇼, 프라이스와 어닝의 레이션 PER이 되는 거고 그렇게 또 그런가요? 하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데이터가 서베이라는 데이터예요. 서베이. 근데 서베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정말 어떨 때 중시되는 거냐면 지금 시점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떨어졌다니까. 안 떨어졌네.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이게 악재까지 막 뒤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저라면 그래서 뭐 내일 이벤트가 큰 이벤트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 견해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유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항상 비례한다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대부분 이게 내려올 때까지도 이게 올라갔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네요. 대개 심리적으로 저때 많이 쫄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게 초심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의 공식처럼을 찾으세요, 많이들. 맞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쉽네요. 약간 네. 뭐 모델링을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겸손한 척하는 게 제 지식의 한계인지 모르지만 항상 일관되게 동일하게 작동되는 수학 공식 같은 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뭐가 중요하고 그때 이 변화를 시장이 주목하고 있냐 아니냐 어디에 기대값이 중심에 잡혀 있냐 우리는 기대값을 거래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기대값의 중심에는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잡아야 된다가 있었는데 드디어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꼭 비례한다는 아니어도 그럼요. 이 유가를 바라볼 때 기대 인플레이션과 그렇게 접목시켜서 뭔가 체크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는 그렇죠. 괜찮을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유가가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대 인플레가 둔화됐을 때 눈에 띄는 게 특히 실적 잘 나왔던 게 자동차가 있었고요. 아까 공급망이 해소되면 좋아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해당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쪽이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저 이제 국내 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네. 글로벌한 시각이 강하지 않아서 예. 일단 필수비대 음식료 업종이에요. 보시면 최근에 오늘 아침에 CJ제일제당도 뭐 어떤 이유가 됐던 거예요. 바이오도 좋고 그래서 그런 거지만 시각이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뭐 롯데칠성 같은 것들도 상당히 시장 점을 늘리고 있고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해보자고요. 만약 원재료 가격이 내려오면 판가 올린 회사들은 좋지 않을까요? 마진을 더 남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보면 업종을 굳이 물어본다면 이런 업종 내에서 종목 찾기도 상당히 유용하고요. 사실 이거 외에도 종목별로 뭐 저희 같은 하우스에서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콜을 하는 걸 보면 임플란트 회사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제가 소개할 수는 없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나름대로 로지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아, 이 말씀을 드리면, 아, 그건 사정인데 유럽이 문제다, 지금. 유럽은 도대체 가스 가격 받냐. 큰일 났어요. 제가 봐도 이거 어떻게 유럽 사람들 살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유럽이 잘 돼야 될 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또 분명한 거는 프랑스에서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선언을 해버렸죠. 늘리겠죠. 이게 올라오지 않을까요? 지금 많이 안 올라왔지만 주식은 이거에 올라갈 것이다 베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원전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죠. 숫자 쪽에 매출 그로스를 노릴 수가 있으니까 뭐가 해당되는지는 찾아봐야겠지만. 야 이게 유럽에서도 지금 Y축을 보니까 좌축이 유럽인데 네. 저기는 꼭대기가 20이고 오른쪽 우측이 프랑스인데 꼭대기가 85.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가 원전 많이 쓰는 나라군요. 원래 그렇죠. 원래가 프랑스가 그래서 프랑스가 후퇴하면서 유럽 내 급증이 낮아진 거고 원전 기술도 매우 뛰어난 나라고. 하기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원전 얘기할 때마다 프랑스가 경쟁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경제 각 주체들은 변화에 적응합니다. 그게 진화고. 생존의 네네.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누가 뭐래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쉽게 안 끝날 것 같고 러시아도 옛날처럼 유럽과 친해질 것 같지 않아요.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 그냥 냉전 체제가 됐으니까 서로 죽여야 될 거야. 이 생각하면 뭐 기회가 있을까요? 세상은 쇼만 쳐야겠죠 그러면. 근데 제가 보기엔 아 그래? 그러면 이런 식의 것이 늘지 않을까? 원전 쪽이 늘겠구나.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러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흥미로운 건 우리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미국에 보면 프리포트라는 곳이 있어요. 텍사스주라는 항이죠. 이쪽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요? 수출량들이. 아, 저 짙은 색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LNG 수출 능력이 계속 올라가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EIA에서 추정 데이터 갖고 쓰는 건데, 네. 이렇게 올라가는, 이 올라가는 만큼 계속 수출을 하려고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프리포트 터미널을 통한 수출량이 이제 확확 늘겠죠, 이제. 아니, 뭐, 러시아에서 안 주면 이렇게 늘리지 않을까요? 네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최근에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로지컬하게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관련된 LNG성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매우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린 게 저번에 봤더니 어디 댓글에서 아, 매크로한 사람들 와가지고 매크로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읽으셨다니까 그렇죠, 결국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왜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되는가가 바로 매크로를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뭐 여기서 영준 의원이 무슨 말 했고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이 주는 투자의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아마 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 가져온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고용 얘기를 합시다. 이제는 하여튼 이번 주에 고용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고용 저기서 고용. 근데 제가 그러면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에요. 드디어 이제서야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물론 뭐 이게 좋아졌으니까 고용이 좋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 긴축을 할 거야 이것도 일리가 있지만 아 이제서야 고용이 좀 제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네. 고용이 와우 대단히 좋아서 네. 고용이 좋아진 지표로 나타났어라기보다는 네. 이게 올라간 것도 코로나 위기로 잃었던 게 회복된 거다라는 그럼요. 관점에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잃었던 일자리 수가 2천만 개였어요. 아 그렇게나. 그렇죠. 2천만 개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그 자리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래요. 데이터 인디펜던트하게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경제하시는 분들은 야 고용이 이르면 긴축이 강화되고 이것도 틀린 논리가 맞는 논리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야 이렇게 회복이 된 데다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신규수요 청구건수가 이렇게 늘고 있어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 작은 차트. 그렇죠. 늘고 있잖아요. 살금살금 올라오죠.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실업률이 올라간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내년쯤에 좀 더 올라가겠죠. 이게 사람들이 고용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체력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10월, 11월쯤이면 실업률이 꽤 올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지금은 3.48이에요. 3.5가 안 돼요. 실적으로는. 그럼 이거 굉장히 낮은 실업률이지만 하여튼 낮지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계속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물가를 잡아야겠어. 근데 아직은 고용이 괜찮으니까 내가 정책을 더 세게 갈 거야. 11월만 돼도 벌써 실업률이 올라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번에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걸 까서 보면 일자리도 임시직이 많았고요. 굉장히 할 얘기는 많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중요한 건 고용도 서서히 실업률이 올라온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던 말던 임금이 올라가지 않냐. 임금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야.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가장 문제되는 게 구인 이직률이 둘 다 어떻게든 간에 고점을 쳤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죠. 이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다시 다른 걸로 하면 아까 구인 기준비율도 꺾였고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니까 임금이 잘 안 올라가고 이직률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자리들이 어느 정도 노동시장 균형을 가져가기 때문에 막 임금을 올려주면서 갈 수가 없다. 약간 이게 낯설게 느껴지면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거 하시면 돼요. 불과 우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IT 인력은 부르는 게 갑이었어요. 균형을 찾으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뭐 여기저기서 정리해고 한다고. 정리해고도 있지만 그 정도 돈은 안 주는 거죠. 그 정도 돈도 그리고 이제 많은 IT 기술
그 소프트웨어 그 소위 프로그래머들이 재택근무를 선호했었다고요. 네. 그 판교에서 네. 실적으로 점심시간에 없었죠 사람들이 다 집에서 근무하니까 판교에 점심시간에 식당이 상당히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제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재택보단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나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냐면 여기 이제 경기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뭐 물가 잡는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됐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면 예외 없이 큰 충격이 왔어. 근데 이거는 채권 시장에 계신 분들은 거의 신한 것 같기 때문에 거의 부인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MBR에서 왜 경기 침체 선언을 쉽게 안 하고 있냐면 하여튼 어떻게 했든 간에 GDP보다 더 중요한 게 고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꾸 GDP 두 분기 연속 나왔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고용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고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경기에. 이렇게 단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시장이 물론 경기가 아주 좋진 않지만 이렇게 막 이것 때문에 부러져가지고 다시 저점을 깨러 갈 만한 어떤 그러한 초강도의 긴축이라던가 뭐 경기가 급격한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 이게 제 생각에는 아직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임금 부분을 뭐 이렇게 좀 짧게 했지만 설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그 어떻게 되나 CPI가 최고치치고 내려오고 실업률이 좀 올라간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고용 이렇게 나왔더니 바로 아 이제 9월에 가면 100BP 할 수 있어. 시장에 원하는 것 같아요, 좀 다들. 100BP에서 한번 확 빠져라. 뭐 얘가 중독됐나? 다들. 다들 막 네. 뭔가 자극적인 걸 되게 바란다고 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여튼, 그래서 저는 금리가 고점을 쳤고, 실업률은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이 경기로 놓고 본다면, 뭐, 심각한 경기 후퇴가 아니라고 본다면, 주식시장이 그렇게까지 이걸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로 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미국 경기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환율이 얘기가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요. 환율이. 환율이 뭐죠, 환율이? 환율은 결국 그 나라가 전 세계 GDP에서 그 나라가 차지하는 지위예요. 지위가 뭐냐? 뭐 GDP로 본다면 전 세계 글로벌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달러가 강해야겠죠.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금리차로 설명을 하지만 네. 과거의 달러 인덱스를 놓고 보면 미국 GDP 비중을 보면 길게 보면 매우 유사하게 움직여 왔어요. 이야,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그림입니다. 근데 뭐, 수단이 워낙 더 만약 환율 시장 잘 아시니까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접근했을 때는 결국 환율이라는 게 여러 가지 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국력의 차이 아니겠는가? 저 이 그림은 처음 보는데 확 오는데요. 저는 굉장히 즐기는 그림인데 네, 네. 그래서 저는 달러가 더 확 올라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00원대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1,400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체력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저번에 이제 뭐 그 정도에서 고점을 달러의 어떤 강세의 정점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지금 유럽이 이래서 이런 거고 일본은 우리가 아마 저번 시간인가 저번에 처음 만나 뵀을 때 일본 엔화 투자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다시 물론 뭐 그게 뭐 어떤 요인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실제 실효 환율 그 각국의 어떤 환율을 같이 고려했을 때 보면 이 정도 레벨까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달러가 굉장히 굉장히 슈팅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달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달러가 강하지 않아야 외국인이 한국에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했죠. 그럼 사람들이 계속 시장에서 질문을,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죠. 아, 당신 생각과 다르게, 아니야, 조금씩 이제 또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달러가 다시 연말에 강해질 거야.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 크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원화가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른 형태로 보여드리는 건데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결국 원달러 환율 고점 이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고점을 칠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왜, 왜 들어올까요? 왜 들어올까요? 싸서 들어오는 거예요. 싸서. 달러 환산 코스피로 보면 이번에 저점이 30%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금융위기도 아닌데 뭐 이 정도 가격 조정 받았으면 달러 환산하면은 30% 조정이다. 네, 왔었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시점부터 외국인들이 조금씩 발을 담그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한국을 갖다가 막 적저 사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팔려고 강하게 팔려고는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저희도 매번 이제 그 2부 때 리포트에서 외국인 기관 얼마나 사고 팔고 보면 확실히 얼마 전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매일매일 그걸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저희들처럼 누적해서 데이터를 그래서 업데이트해서 꾸준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레벨을 지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 계속 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왜냐면 일단 여러 가지 뭐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는 고리지만 뭐 모델링까지는 아니고요. 뭐 단순하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 6월에 기록했던 10월 FOMC 내재 금리가 3.7이가 정점 연출한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 올려봤자 미국이 3.5예요. 거기서 좀 더 하면 3.75. 일단 이제 서머스 다 이 얘기만 하면 이제 다는 그래요. 뭐 서머스는 4% 이렇게 중립금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건 그 정도를 맥스로 보니까 시장 금리가 내려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 맥스를 쳤다 보기 때문에 시장 금리 이미 그걸 반영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최근에 갑자기 뜬금없이 낙폭 과대였던 성장주들 내지는 뭐 이런 주식이 막 반등이 나오고 쇼커버링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이거에 대한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로 예를 들자면 할인율이 변한 거예요. 한국 증시도. 네. 보시면 금리가 올려도 시장금리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할인율이 변할 때거든요. 유보에서 근래 시장금리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이제부터는. 네. 우리도 물론 이제 50BP 올린다고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총재께서 시장과의 교감을 늘려가고 있다 보니까 있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뭐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EPS가 아닌 PER 장세라고 본다면 할인율이 변하면 PER은 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거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질문이란 최종적으로 남는 게 이거예요. 아무리 그건 동의하는데 그래도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기업 이익이 3분기에 쇼크가 나올 건데 맞아요. 그게 삼 시장의 고민이에요 지금. 네. 그거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금리라는 것도 우리가 미국의 연준의 금리를 볼 때도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이제 3.5, 3.7로 갈 거야 두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남은 건 100BP밖에 안 남았어. 올리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속도에 관한 고민이거든요. 주식시장은. 흔히 이제 수다님께서는 테크니컬 지표 많이 보시니까 저도 많이 보는데 테크니컬 지표는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멘텀. 뭐 모멘텀 지표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힘을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모멘텀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반응했잖아요. 그럼 혹시 기업 실적은 어떤 거냐? 경기는 나빠지는 속도가 언제쯤 둔화되냐고 관건 아닐까요? 제 생각이에요.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 나빠지는 속도가 언제쯤이 바닥일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실적의 정확한 수치도 중요하지만 뭔가 흐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거기에 그쵸. 주목하라. 그래서 사는 시장에서 익스펙테이션을 거래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나바로 책 얘기해서 갑자기 누가 책 선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계속 익스펙테이션 얘기가 나올 것일 거예요. 익스펙테이션을 거래하는 거다. 경제는 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경제 기대감을 거래하는 거고 퀀트 애널리스트는 퀀트의 데이터를 갖고서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건 예를 들었지만 금리는 올리는 속도에 대한 반응을 보던 거라면 지금 올리는 속도가 줄어들 거에 대해 베팅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경기와 기업이익이 나빠지는 속도가 언제쯤 준화될 거냐. 사람들이 3분기에 다 안 좋아진다를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거 미국 실적 나오면은 이번에는 괜찮은데 다음에는 안 좋아. 뭐 그러면서 박살 나는 거예요. 막 10%씩 빠지고.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와 이제 두려워 큰일 나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아 이게 굉장히 가속도가 붙었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이 미국 실적 시장에서도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에 보이는데 데이터로 좀 보자고요. 네. 데이터로 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올 때 서베이가 나올 때 그 서베이의 어떤 신규 주문과 재고의 어떤 스프레드입니다. 보시면 이게 쭉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엄청난 재고는 쌓이고 있고 기사마다 재고 쌓이는 게 나오고 있고 신규 주문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안 좋아질까요? 뭐 영원히 여기까지 이렇게 안 좋아질까요? 안 그래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좀 지나고 어느 몇 개월 뒤가 한 분, 두 분기가 지나고 나면 두 분기 안에 이건 저점 치고 돌아설 거예요. 수출 증가율은 쫓아서 같이 내려가죠.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단한 데이터가 아니라 많이들 보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저는 이 구간에서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 구간 주식을 사는 거라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우리가 자꾸 경제 데이터가 무슨 우리가 투자에 활용하냐, 뭐 유용하냐 이런 말을 자꾸 하실 때마다 저는 굉장히 답답해하는 스타일인데 우리가 이 지표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일이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게 과연 그러면 이 모멘텀이 안 좋아지는 모멘텀이 가속기에 들어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데 제가 보기엔 가속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숫자가 안 좋아질 때쯤이면 어떻게 보면 주가는 오히려 그때도 많이 안 빠질 것 같고 아마 그거를 미리 선반영해 가지 않나 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또 하나는 당연히 기업의 매출이라는 것은 뭐와 많이 연동될까요? 매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겠지만 기업의 매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매출이 늘어나고 돈이 줄어들면 매출이 줄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아주 네. 단순하게 예, 보시면 예, 예.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전체를 블룸버그에서 따가지고 이거를 증가율을 놓고 보고요. 매출은 2분기 정도 선행시켜서 같이 놓고 보면 이렇게 매우 유사하게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투자에 써오던 매크로 데이터 아이디어예요. 이게 그럼 안 좋잖아요. 이렇게 유동성 매출이 이렇게 줄고 있죠. 그럼 여기서 연준이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약간의 어떤 긴축 정도가 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어쩌면 이 인상 속도가 굉장히 완화되기만 해도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매출에 대해서 상당히 또 주가가 변하는 긍정적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두려워할 때는 이럴 때예요. 오히려 2021년에 22년이 아니라 21년 여름이 매우 위험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꺾여 내려갈 때. 뭐, 잘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리고서 위험하다 했을 때 아무도 반응이 안 왔어요. 왜냐면 계속 좋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반대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때 방송을 보시면은 굳이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기억이 나서 똑같은 그림이니까. 왜냐면 이 정도 늘어나면 사람들은 이 돈을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너무 풀렸으니까. 제가 윤 센터장님한테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까 저기 작년 여름에 정말 피크 치고 할 때 저때 센터장님 계속 워닝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발하셨어요. 그때 또 막 여기저기서 뭐 삼성전자가 15만 원 간에 20만 원 간에 코스피가 4천 간에 극하고 있을 때 거의 저기 네. 뭐 증권가에서는 센터장님 혼자 고군분투하시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와는 또 반대되는 어떤 논리죠. 그렇죠. 뭐 근데 같은 논리인데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센터장이 됐던 배경은 요 때였어요, 사실. 요 때 11년, 12년 요 때 꺾인다고 그때 뭐 굳이 잘한 것만 예를 들어 못한 게 훨씬 많은데 네,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그때도 그 데이터 보면서 안 좋다. 2011년 거물이래. 11년에 제가 이제 꺾었죠. 근데 이제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야,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순환능적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내 소신이에요. 왜냐면 이런 사이클을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는 데이터, 중시하는 데이터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는요. 15년에도 그랬었고 20년 우리 소위 이때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 뭐 사람들은 그래요. 정책이 나와야 돈다? 아니에요. 그냥 내려와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해놔야 그 정책 다 나오고서부터 하면 그거는 준비하는 과정이 이미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는 제 생각이고 회사 때 에너지 추정치가 2024년에 확 무너지고 있잖아요. 드디어. 네. 올해는 버티고 있죠. 이게 이제 계속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기대값의 조정이 시작된 것이고 시장은 이 기대값의 조정을 당길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값이 낮아져야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통 이런 사이클에 돌았을 때의 특징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익 수정비, 이익에 관한 데이터도 이제 보시면 상향, EPS가 상향되고 하향되고의 비율이에요. 그냥 별거 아니라.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OECD 선행지수의 어떤 확산지수인데 제가 데이터 운영 많이 보여드리니까 어려워들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런 데이터가 생겼겠어요? 이게 유용하니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막 욕들 다시더라고. 뭐 이런 어려운 데이터 왜 어렵게 한다고. 근데 필요한 데이터니까 이건 특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내려오면 더 자신감 있게 외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3분기 때 확 내려올 것 같아요. 3분기인데 EPS 많이 낮출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 이게 남아있는데 이게 보통 이 정도 움직임, 이 사이클에서 주가가 크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전에도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EPS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주가가 무너진다는 논리는 지금 다들 하신 말이 다시 우리가 92년에 나왔던 채 우라가미 구니오의 주식시장의 사기들을 다 소환하고 있어요. 또 제가 네. 그 책을 하여튼 저도 증권업계 들어와서 처음에 굉장히 성서처럼 늘 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게 시장이 명확하게 뭐 사계절이 있고 역시적 장세가 있고 막 그렇게 정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자꾸 이렇게 정의하지 말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존재하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이 EPS 장세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EPS가 이렇게 내려오는 장세니까 멀티플 장세. EPS가 내려와도 주가 버티거나 올라갔다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죠?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니까 EPS가 내려와도 올라갔다는 건 PER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네요. 심플한 거 아닙니까? 산수입니다. 산수. 그러니까 PER이 올라가는 장세의 특징은 뭘까요? 결국은 상당히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나올 것이고 그건 굉장히 주식 투자를 해볼 만한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지금 계속 한두 달째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은 현재 장세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다는 개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 기준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내 순서를 기다리면 돈 모을 돈이 올라간 수도가 돌아오는 장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현재 상황을 너무나 뚜렷한 장세를 찾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주도주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총 비중을 보여드리면 하여튼 확실하게 눈에 그나마 그래도 골라내야 되니까 골라내다 보면 소프트웨어 이쪽은 확실히 안 좋아지는 흐름이 아직 확 바뀌진 않고 있고요. 네. IT랑 소프트웨어 미디어가 참 문제인 것 같은데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들 중에 자동차가 보이고 있고 제가 여기에는 안 넣었는데 헬스케어가 보이고 있고 굳이 업종을 그래도 더 단순화시키다 보면 네. 음식료가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돼 있는데 여기 있네. 요 리오프닝에 있는데 이게 음식료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그래도 접근하기가 좋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IT 내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것들. 어떤 모멘텀이냐. 폴더블폰에 관련된 부품들은 또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식으로 다 선별하는 건데 그거는 매우 어렵죠. 기업 하나하나를 다 찾아내야 되니까. 네. 저희들은 그러한 어떤 주식별로 보면 그래도 로지컬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시장의 한 축이 이건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요새 가끔 다른 방송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쇼커버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쇼커가 뭐냐면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때 누구나 당연히 상장 주식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사내 숏을 많이 쳤죠. 기관만 쇼친 게 아니라 개인들도 엄청나게 쇼스 샀어요, 이게. CFD 통해서 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보십시오. 대차장고 줄어든가. 아이고. 공매 장고 줄어든가. 이거 쇼커버링 되면서 올라온 거예요. 쇼스 퀴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 쇼스 퀴즈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이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멀티플 장세 초입의 특징이에요. 그냥 어떤 숏을 막 때려놨던 것들은 순식간에 주식들이 회복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보통 PR 장세의 어떤 징후 중에 하나라는 점도 제가 꼭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 이 지금 보여주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케이스만 하더라도 그런 게 그 너무 빤한 논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나오면은 그게 뭐 엄청난데 네. 그러면 밀릴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할 때 그러니 지금 딱 보면은 대차 잔고가 막 늘어나면서 공매도는 누적되어 있었던 거고 그렇죠 여기서 엄청 그런데 막상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는데 주가는 그쵸. 안 빠지니 쇼커버 했던 저 공매도 쳤던 선수들은 감아야 되는 거고 지금 저런 현상을 갖다가 저기 월스트 베츠 같은 대화방에서 개인들이 몰려갖고 막 하자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놈의 BBBY 같은 거. 저 그건 잘 몰라서 아, 지금 요새 밈 주식 난리 났어요 그래요? 월가에서. 네. 우리나라도 하여튼 이거는 이제 보통 주식가 돌아왔을 때 보통 먼저 시작될 때 이런 모습이 그렇죠,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항상 이런 저보다는 뛰어나셨던 분들의 글들을 좋아하는데 결정에 관한 책을 쓰신 마이스너의 구절인데. 저를 포함해서 보통 스스로 지금 보셨을 때 계속 부정적인 근거만 수집하게 되는 성향이 나온다, 최근에. 그거는 다른 말로 결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이럴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 말에서 좀 위로가 되네요. 재차 말하지만 당신만 그런 나이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확실히 2,500, 450이 1차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올해 뭐 11월이 끝이다. 뭐 그렇게 너무 속단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 중간선과 중간. 이건 다 지나고 나서 될 일이고, 그냥 P의 어려운 밸류 아까 처음에 돌아가서 PBR를 놓고 본다면, 한 뭐 2700에서 280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장이라면, 오히려 그 지수에 대한 고민을 좀 미뤄두시고, 지금 어디가 좋아지고 있고, 그런 거 고르는 게 훨씬 유용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여기서 자꾸만 현상률을 유지하고 싶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했겠죠. 취했거나 포지션을 줄였거나 그리고 사람을 한번 그리고 나면 리스크를 피하고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지금도 시장에 대해서 이거는 베어마켓 랠리 뭐 저는 그래서 추세적 상승 얘기하는 거 아니라 박스장 정도로 보지만 여하튼 부정적인 근거만 수집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현재 장세가 쉽게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견고할 것이다. 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 생각이고, 뭐 좀 혹시 제 오늘 말한 거에 대해서 혹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나 좀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질문 주시면 저도 좀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센터장님 설명 들으면서 계속 기분 나쁜 거죠, 뭐. 인버스를 많이 들고 있나요? 지금? 아니 많이는 아니죠. 아니 인버스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네. 이런 설명을 듣고 있으면은 이제. 좋을 수는 없죠, 속이. 그래? 뭐, 이제 모든 설명에 이제 막 태클을 걸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네. 아까 얼핏 다시 한번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컨펌을 해보려고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2670?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PBR 밸류 보여드렸지만, 네. 1.1배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1.1배 정도가 대충 얼마로 짚어지십니까? 2800은 나오죠. 2800? 네. 가능하네. 그 얘기는 이번 하락장의 절반이란 얘긴데. 아, 그렇습니까? 딱 그쵸? 이번 하락에 이번 지수 하락에 딱 절반을 뭐 돌리면은 2800이에요. 0.9배에서 1.1배 사이 정도의 움직임인데 사실 지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런 지수대에서 종목별로 뭐 2, 3%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수 안 중요한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들고 소가리 하고 있는 우리 승희 씨. 삼성전자는 다들 지금 소가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전자 때문에 더 고민이 커지고 저희 담당자는 여전히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외국인이 꾸준히 사던데. 전자도 그렇고 외국인이 사는 외국인이 산다고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지수가 갇혀 있는 느낌 어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상단을 크게 열 수 없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사실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건 중소형주예요. 저희 하우스에서도 중소형주들이 숫자가 좀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좀 실적이 괜찮고 어쩌면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근거 있게 움직이는 주식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하나 있고 아까 수아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치게 숏을 많이 쳐놨던 종목들 이런 것들도 뭐 커버가 계속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까요? 코스닥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도 아까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굳이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오늘 방송 녹음하는 날 되게 의미 있었던 사건이 그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게 무거운 CJ제일제당 같은 종목들도 오늘 확 뿜어버려요. 숫자가 잘 나오니까. 아까 말씀했죠. 오늘 아침에 저희가 자료가 나왔으니까 덴티움 같은 회사들도 상당히 뭐 최근에 견조했었거든요.
그런 회사들 다 공통적인 것들은 다 숫자가 잘 나왔다는 데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 이 시장이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그만한 근거, 조그만 모멘텀만 있어도 상당히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로 놓고 보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 어쩌면 이 시장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해왔던 분들은 이 시장 되게 화끈한 느낌 받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을까. 제 주위에서도 보면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 아까 맨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어떤 이 시장 자체를 자꾸 부정적 증거만 수집하는 분들은 너무 불안해 보이거든, 시장이.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계속 시장을 도망치는 스타일로 하다 보면 좀 돌았을 때쯤 되면 팔아버리고 뭐 이러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거의 돗닦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멘텀에 따라서 즐길 수도 있는 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삼전으로 막 돌을 닦고 단련이 되니까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바라만 보는 사람이 된 느낌이. 그러셔도 뭐 투자라는 게 뭐 한두 달 하는 거 아니라면 그렇죠. 일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제 혹시 오늘 또 아까 오늘 사회자께서 뭐 그 책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 말씀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매출 쪽의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되게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할 거야. 이런 경향이 있고 부지런하시니까 그러면 답답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 시장에서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건설주예요. 다 망했죠.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분양가 상한제 풀어줄 줄 알고 다 사놨다가 기대가 많았죠. 뭐 다들 머리 아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제 지인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너무 괴로워하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많이 저한테 괴로우셨구나.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왜냐면 하셨어요?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도 언젠가는 좀 풀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기회가 올 거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애널리스트는 투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 말 했다가 막 댓글에 이제 뭐 은행 예금이나 하는 사람이 무슨 투자 얘기하냐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예금 같은 건 좀 중시해요. 저는 왜냐면 부동산도 해야 되고 근데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예금을 하지만 주식 투자자라면 은행 예금 많이 주면 3.6조예요 지금. 근데 은행주 지금 배당이 6%가 넘어요. 이 가격만 몇 년에 유지가 돼도 그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모멘텀을 자신 없어도 아까 첫 번째 기준 싼 주식을 사놓기만 해도 사실은 2, 3년 안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수익률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굉장히 급하죠. 나는 뭔가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뭘 원하는 거냐. 시장이 붕괴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 같아요. 나에게 다시 한번 붕괴가 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금리 인상 9월에도 4연대째 약간. 사실 제가 요즘 가장 놀랄 정도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아이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게 네. 이게 결정의 기술에 나오는 건데 부정적인 근거를 수집한 사람이 많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향보다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가장 가능성을 좀 찾아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이 초벽 두렵죠.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제일 현명한 처신은 이제 장기 반등이 좀 세게 왔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밀리면 사세요. 이건 정말 뻔한 답 아닙니까? 하나만 한 얘기고. 그렇죠. 제가 이 나이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지는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신 말씀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서 뭐 한 두 달 맞아 100포인트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열 수가 있는데 그 열었을 때 지금 우리가 주식을 열심히 할 거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만 저는 열심히 해도 되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 윤센 타장님이나 뭐 하다못해 저나 이제 뭐 쪽팔리는 걸 두려워하면서 얘기할 그쵸? 그 군번은 아니죠. 그쵸?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뭔가를 제시할 때는 그래도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저번에 한번 저희 같이 오랫동안 같이 한 친구들이 전문님 왜 자꾸 이런 데 나가서 이런 거 얘기하십니까? 뭐 얼마나 더 다닌다고 제가. 어떤 분은 저 싫어해요. 뭐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뭐 말하는 거 짜증 날 수 있죠.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했는데
얼마나 더 다닐 수 있겠어요, 제가. 앞으로. 예. 뭐, 이 말은 당연히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예. 그렇다면 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다니자. 이런 거죠. 오늘도 그렇죠. 가장 원하는 답은 아마 2,550 정도에 좀 줄이셨다가 언제 좀 사실 이런 거 그런 얘기 하고 살아. 저도 그랬었었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좀 틀려도 좋으니까 여튼 열어놓고 보고 하여튼 최소한 시장에서 하나 배운 거는 있어요. 다 같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는 않더라. 그렇죠. 다 같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찾고 있는다면 난 계속해서 그 반대편에서 기회를 찾는 게 맞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얼추 이제 2,800포인트라는 수치가 이제 언급되시고 나서 우리 채팅방이 이제 시끄러워졌는데 아, 뭐 싫어들 하시겠죠. 아, 싫어하신다기보다도 지금 요 레벨이 말이죠. 네. 2,300 갔다가 2,500 좀 오니까 이제 쫙 나뉘는 거예요, 센터장님. 이어서 더 간다 쪽하고 얼만큼 온 거 아니냐. 이제 또 한 번 더 나라가 아니냐. 그거 몰라요. 그건 모르죠. 네. 모르는 상황,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오늘 계속 말씀드린 거는 반반 나뉘네요. 아니,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왜 다시 저점을 깨야 되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기껏 얘기할 수 있는 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기대값을 많이 반영해 온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다시 저점을 깨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투자의 어떤 확률을 위를 열어놓고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근데 지수만 보시지 말고 이랬을 때 아, 위가 열린다고 보면 다른 것들에도 기회가 오겠지? 내가 찾다 보시면 시장은 매우 흥미롭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꼭 네. 강조드리고 싶네요. 이제 뭐. 또 걱정되는데요. 뭐 대화방에서 또 많이들 말했다고. 아~ 이제 뭐, 연간 연율로 뭐 한 3%대 그런 수익이 나오니까 어지간한 채권들에서. 네. 채권 쪽으로도 개인들의 자금이 간다 이러는데. 뭐, 그러시잖아요. 그 3%, 4%. 의 어떤 수익률을 갖다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다들 어떻게 주식에서 그냥. 2020년 같은 장만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채팅방이나 댓글란에서 제일 최근에 한번 뿜었던 게 나 이번 주식으로 나 1억 5천 만들었대요. 3억 갖고. 그런 거 비하면 3%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소장님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건데 글로벌하게 자산 배분을 좀 보셔야 돼요. 글로벌하게?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커머터티 시장이 생각보다 매우 크거든요. 그쪽에 돈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유가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특히 그래서 커머터티 시장은 매우 투기적입니다. 투기적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 줄었다는 곳인데 그쪽 시장에서 돈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상품 가격이 내려오니까 그 돈이 어딜 갈까요? 방금 전에 왜냐면 채권을 말씀하셨는데 뭐 채권도 좀 가는 것 같고 부동산 가는 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여요. 제가 뭐 희망회로를 돌리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글로벌 자금들이 회수되고 있지만 여전히 풍부한 상황 속에서 자산 중에서 무엇이 좀 더 날까? 아까 은행에 배당 수익률을 말씀드렸는데 딱 그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주식 투자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시장에서 보시면 좀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만을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시다 보면 그냥 어쩌면 그렇게 한번 물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아,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기껏 돌아봤자 베어마켓 랠리지? 저는 이것도 베어마켓 낼 수도 있고 그 개념의 정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을 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만 가지면 그래도 투자자로서 주식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도 되는 구간이냐 그거에 질문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해도 된다. 이 말씀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자면은 아까 우리 윤센터장님 제시하셨던 저희 자료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림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인사이트가 막 얻어지실 텐데 거기서 상당히 중요했던 그림 중에 하나가 유가하고 금리가 이제 꺾인다는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센터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지금 보니까 얘들이 지금 또 살살 또 머리를 듭니다. 금리하고 유가가 그 다음에 이제 헤지펀드들이 워낙에 원자재 시장에서 준동이 심하니까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르르 한탕 해먹다가 엎어졌다가 요즘은 뭐 우크라이나 보도도 안 하죠 거의 뉴스에서. 뭐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죠 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뭐 예, 저도 제 생각이 하나지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답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거나 예. 네. 센터장님께서 한번 지금 이 장에서 우리가 무엇들을 보면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참 좋은 기준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